수준 MC 특재현도 당황하게 만든 조인성의 한마디. 압구정이나 자주 나와서 즐기냐고 이제 기자가 그러니까 아 저는 원래 여기 천호동 토백이고 이 동네에서 놀지 아직 거기 나가면 좀 낯이 설어요. 이게 굉장히 내가 인간적이구나 이렇게 물씬 사람 냄새가 나서 기억을 했어. 근데 이제 발레 생긴 일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저 아들로 나오는 조인성입니다 딱 하는데 그 신문 기사에 딱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 신문 읽고 내가 딱 기억했어.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좋아했어. 그때는 이제 그냥 후배로 이렇게 좋아했지. 근데 그냥 후배로서 남자로 보여. 어느 순간 나 지금은 얘기 안 할래. 옆에 앉혀놓고 여기서 잠깐 내가 네. 장어 구이는 네. 간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 있잖아 장어하고 네. 굴전하고 시래기를 된장에 버무려서 지금 국을 끓이려고 그러거든. 아,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네. 왜냐하면 식성이 나하고 똑같아. 네. 아니 근데 되게 스테미나 음식인데요 어머니?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화 조금 이따 촬영 들어가고 그래야 되니까 네. 나는 먼저 일어나서 준비할게. 어머니 저희도 주시는 거죠? 인성이 형 먹는 거 아니죠? 꼬리는 못 줘. 네? 꼬리는 못 줘. 아,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러고요 저 우리 저 인성이는 요즘에 촬영 쉰다고 아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테미나 음식 먹으면 와, 조인성 씨도 반격을 하네요. 네. 엄마! 인성이가 저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조인성 씨의 대치도 탁재훈 씨 못지않네요.